안녕하세요, 여러분. 예티튜드의 손예진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강의안을 만들 때, 또 강의 내용에 참고할 만한 사례를 찾을 때, 그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몇 가지 사이트들을 많이 이렇게 수집을 해놨거든요. 그 중에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추천드리면 좋을 만한 사이트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바로 정책 브리핑이라는 사이트예요. 이 정책 브리핑 사이트는 의외로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정책 브리핑 사이트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정책 브리핑이라고 네이버 검색해서 들어오면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이라고 나옵니다. 딱 이것만 들어도 대한민국 정부에서 만든 사이트구나라는 느낌이 팍팍 드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큰 이슈들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다 여기 한눈에 볼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일반적인 뭐 뉴스라던가 각뭐 자치구별로 이런 뭐 사이트들도 다 있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참고하고 또 도움될 수 있는 자료들을 여기에서 많이 검색해 보시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게 여기 보시면 밑으로 좀 내려가 보면 이렇게 영상이라던가 어떤 자료들, 사진들을 올려서 사람들이 어떤 공감할 수 있고 또 많이 또 찾아가 볼수 있고 또 좋은 자료들, 정보들을 다 여기다 남겨주시니까 저는 이런 자료들이 어느 순간 저의 강의 자료에 하나씩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수집해놓은 이런 큐레이션 해주시는 것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뉴스레터 구독을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좋은 게 여기 보시면 공감이라는 것을 들어가 보시면요. 정책 주간지 공감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요새 어떤 뭐 생각들이나 뭐 그리고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들이나 이런 카툰으로 되어 있는 공감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SNS 나우에서 공감할 수 있는 사진들도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많이 집중해서 보시면 여러분들의 강의 자료에 좋은 재료들이 실감나고 또 생동감 있고 또 공감할 수 있는 자료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볼까요? 영상으로 보는 공감. 보시면 자격증, 외국어 코딩까지 무료 인강 사이트가 모아져 있는 이런 것도 있고요. 덕분에 생계급여 받을 수 있게 됐어요 하면서 이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제로웨이스트에 대한 내기들, 이런 것도 있네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수강생 중에 한 분이 제로웨이스트 강의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분이 이런 거 참고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정부에서 만든 자료들은 신빙성 있고 객관적이고 좋은 자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들을 참고하셔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강사들은 한 업종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업종과 다양한 직군에 있는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깊게까지는 아니지만 넓고 얇게 많이 알아두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제 강사의 경험과 경력을 쌓을 수 있는 하나의 노하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추천드릴 사이트는요, 바로 생각노트라는 사이트입니다. 생각노트라는 사이트는 퍼블리라는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것도 여기 보시면 마케터들이 큐레이션 해놓은 것들을 보시면 좋아요. 자, 여기 보시면 교토의 디테일, 고객을 사로잡는 한끗 차이를 발견하다. 자, 이런 거 보면 어떤 생각 드냐면 저는, 와, CS 교육할 때 이런 거 참고해야겠다. 고객 응대, 감정 노동자들, 아니면 뭐 서비스 기획, 이런 교육할 때, 아, 이런 거 참고하면 좋겠다. 사실 우리가 책으로도 참고할 수 있지만, 이렇게 또 디테일하게 사진과 마케터들이 쓴 내용들을 가지고 더 생동감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좋은 자료가 됩니다. 이 퍼블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생각노트라는 사이트는 유료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월 9,900원. 그리고 12개월은 82,800원 정도로 1년 동안 구독을 할수 있고요. 이렇게 구독을 하게 되면 아까 교토의 디테일을 사로잡는 한끗 차이를 발견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뒤에 내용들을 더 디테일하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 교토에서의 어떤 한끗 차이가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분명히 이제 유료 구독하시면서 보겠죠. 근데 여기 있는 이런 자료들이요. 되게 좋아요. 여기 보시면 새로 나온 콘텐츠라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의 콘텐츠 구독 서비스라고 되어 있죠. 세계 최고의 제품팀의 목표 달성하는 법. 사실 이 책을 읽으면 되지만 우리 바쁘잖아요. 책다못 읽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이 인파워드라는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거를 이 콘텐츠 큐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좋은 강의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료로 구독을 하셔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컨텐츠들을 누군가가 이렇게 큐레이션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자료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최신 디자인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솔트호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솔트호는요, 디자인에 관심이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은데요. 뭐 디자인이나 예술, 건축, 그리고 리빙, 그리고 마케팅이나 브랜딩 관련된 것들을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솔트호는 이렇게 뉴스레터 구독을 신청하시면 되고요. 지난 뉴스레터만 봐도 K-POP 관련된 거, 이슈되는 영화들, 그리고 BTS, 그리고 배민 관련된 거, 이 트렌드들, 이런 것도 있네요. 우린 명품 트렌드를 3M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볼까요? 3M이 이끄는 새 명품 트렌드. 3M이 일명 밀레니얼 세대의 남성 소비자가 메종, 마르지엘라 등의 젊은 명품 브랜드를 주목했다. 그래서 3M이래요. 그런 뜻으로 요새 이런 명품 트렌드가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많다는 그런 키워드가 담겨 있네요. 이런 플리츠팩, 저도 이거 많이 본것 같아요. 이런 것도, 이런 패션, 이런 관련된 것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요새 돌아가는 이런 이야기들을 다양한 곳에서 접하시면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강의에 좋은 재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바로 캐릿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캐릿이라는 사이트는요, 이 직장인들을 위한 사이트, MZ 세대의 신조어,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뉴스레터 채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MZ 세대 문화나 키워드, 트렌드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들 의뢰 많이 오거든요. MZ 세대와 소통하는 법 또는 MZ와 기성 세대들과의 이제 조직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교육 이런 게 의뢰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참고해서 좋은 사례가 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캐릿이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하시면요. 요즘 세대들이 공감하고 트렌드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걸 바로 또 여기 통해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하는 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모든 컨텐츠 알람 이런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퍼블리에서 소개해드린 생각노트처럼 이 캐릿도 이제 유료로 사용이 되는 뉴스레터 컨텐츠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이런 것들을 무료로 나눠주기에는 너무 쉽지 않죠. 이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멤버십을 가입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런 분야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다. 그러면 여기서 꾸준히 정보를 얻는 것만으로도 그 이상의 값어치를 충분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캐릿은요, 대학네일이라는 이런 잡지 만드는, 대학생들 잡지 만드는 거 아시죠? 그 회사에서 만든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알았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컨텐츠를 전체도 볼수 있지만, MZ의 용어 사전, 이런 것도 바로 볼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뜨는 밈, 이런 시리즈들도 볼수 있고. 최신 근황 이런 것들 있네요. 두달 전부터 크리스마스 준비 중인 Z세대 연말 계획으로 보는 트렌드래요. 그래서 보시고 여러분들이 아, 나 이런 거 한번 레터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신청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트렌드 레터 신청하시면 구독하시면 놓치고 있는 트렌드들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무료인 것 같으니까 이거 참고하셔서 여러분도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레터 한번 볼까요? 수우파, 오징어 게임, 3분 만에 이해시켜 드린다. 뭐 이런 내용이 있네요.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네요, 내용이. 그래서 요새 이런 트렌드들에 대한 이슈, 요새 오징어 게임 안 보신 분들 거의 없으시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오징어 게임, 이런 것들에 나온 떡상템들이 뭔지, 이런 것들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강의 자료를 만들 때 참고할 만한 사이트를 몇 가지 추천을 드렸습니다. 사실 모든 자료들을 어떤 한 군데에서 찾기보다는요, 다양한 곳에서 여러분들의 강의 자료를 조금씩 이제 수집을 하시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활용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강의가 좀더 풍성하고 좋은 강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